2021학년도 고2 한국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. 네, 시험을 잘 보셨나요? 갑자기 한국사 해설에 저 선생님 누구?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, 저는 EBS에서 올해 세계사도 했었고요. 한국사도 했었고요. 뭐 내신에서 돌본 친구도 있죠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고2 한국사 해설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. 시험 진짜 잘 보셨나요? 한국사 시험 어땠어요? 어려웠다 손 들어봐요. 어려웠다. 네, 쉬웠다. 아, 쉬웠다. 훌륭해요. 선생님은 이번에 2학년 11월 한국사 시험을 쭉 풀어봤죠. 풀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? 와, 이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조금 어려웠겠다.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시험이었느냐? 그건 아니에요. 근데 왜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됐냐면 첫 번째, 여러분들이 보통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우잖아요. 1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까먹을 때가 됐어요. 1년이 지났잖아.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신기한 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잘 풀렸다? 아, 역사를 좋아하고 꾸준히 한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. 두 번째, 현대사 부분 아직 진도를 못 나간 특히 2학년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세세한 연표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헷갈려요.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. 그래도 한국사는 쉬운데 아마 금방 하면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능 한국사 기본에 충실하게. 오늘 나온 문제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수능 유형과 좀 유사한 주제도 그렇고요.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었다고 봐요. 근데 이게 어렵다? 기본이 좀 안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해서요. 이게 조금 괜찮게 풀렸다, 쉬웠다. 기본이 좀 탄탄한 친구들입니다. 그런데 어렵든 쉽든 기본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다. 라는 거. 왜?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 이제 다시. 예, 이제 다시 시작해도 충분한 과목이 한국사고요. 이제 다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. 네,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. 아, 그냥 예, 내 성적이 딱 이 정도면 아, 그래, 이젠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. 이런 것만 잘 느끼시고 해설에서 이걸 들으시면서 아, 저런 게 있었지 한번 상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념 강의 들으면서 쫙 한 번만 정리하면 여러분은 한국사 수능 때까지 쭉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이번 시험은 시험 범위가 끝까지가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6.25 전쟁 이후 이쪽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특히나 대표적인 게 민주화운동, 경제발전,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 이런 분들이 이제 분야들이 출제가 되지가 않았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. 네, 그러나 뭐 그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이 앞부분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온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전근대사가 몇 문제가 나왔느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근현대사가 1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아무래도 교과서에서도 이제 전근대사가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죠.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제들 중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, 예, 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문제입니다. 4번 문제. 맞춘 친구? 이거는 조금 연표 문제. 많은 친구들이 연표 문제 어려워하거든요. 근데 연표 안에서도 조금 시기를 디테일하게 냈어요. 요거는 좀 어려울 만합니다. 그리고 은근히 고려시대 때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요거 중심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주제들은 보면 웬만하면 나올 만한 주제들 다 나왔어요. 특히 개항 시기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정석적으로 주제를 골랐죠. 네, 정석적. 공선대원군, 갑신정변, 독립협회, 을사리가 국채보상운동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들만 잡았습니다. 정말. 정근대사에서도 여섯 문제인데 뭐 병자호란, 임진왜란 맨날 자주 나오는 거고요. 세도정치, 홍경래란 이것도 뭐 나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태조의 업적, 네,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이고요. 민정문서가 약간 생소할 수는 있었는데 민정문서를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, 뭐 도교, 뭐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.
자,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. 일제강점기도 사실상 여기 10번, 17번, 19번, 22번 여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입니다. 특히나 10번, 17번, 14번 이 세 문제는 맨날 나오는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제 19번, 22번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. 한국 광복군 말할 것도 없고요. 이거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도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형적인 주제, 정말 나올 만한 주제. 한국사 공부해봤으면 기출문제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문제. 정답도 너무나 전형적인 정답. 기본입니다. 기본.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건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.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 개념을 들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괜히 한국사 쉽다고 미루다가 수능 때 비슷한 점수 나옵니다. 진짜예요. 그런 선배들 많이 봤어요. 여러분 선배들 중에.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게 나왔고요. 현대사에 있어서는 요기 연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. 근데 이것도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표가 거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 좀 한 친구들이라면 대비가 될 있을 만한 주제입니다.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인물 문제 출제가 됐고요. 그래서 현대사가 아마 그나마 조금 가물가물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 좀 높았을 것 같은데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아마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. 이제 다시 한국사 백지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짧은 기간 안에 1등급 맞을 수 있어요. 괜히 미루시지 마시고요. 이 해설을 듣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? 수능 개념을 오셔가지고 네, 한번 쭉 2주 동안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하러 가보도록 할게요.